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 결핍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의 효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비타민 D의 효능은요, 칼슘 흡수를 돕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 조절 및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수 있고, 세 번째로는 뇌의 신경세포주의 연결망 상태에 관여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효능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비염,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비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도 비타민 D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밝혀진 논문에서는 뇌쪽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병에도 비타민 D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암에 대해서는 연관성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나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경우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그 장기간 어떤 특정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은 특히나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D 합성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꼭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 합성 작용을 방해하는 약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생제나 진통 소염제 등을 처방할 때 함께 처방되는 위장약이 있고요. 그리고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처방되는 그 H2 차단제계로 소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사용하는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약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약물들을 장기간, 특히 6개월 이상 복용 시에 비타민 D 결핍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이 약물들을 복용하신 분들은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는지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비타민 D 부족이 되지 않도록 특히나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은 특히 비타민 D 부족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푸스 환자에게서 비타민 D 부족이 정상인에 비해서 4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은 비타민 D 결핍인지를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D 수치가 정상보다 낮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해줘야만 질병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 발병하면은 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울까? 그 이유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푸스 발병 후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 이유는 첫 번째로 루푸스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햇빛, 즉 자외선 차단을 하다 보니까 체내에서 비타민 D 합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루푸스 환자분들이 대부분 장기 복용하는 약물이죠. 스테로이드 복용 때문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약을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진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간혹 원래 본인의 체중보다 증가한 상태에 비만 상태에 도달한 루푸스 환자분들의 경우에 비타민 D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D의 효능과 작용,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특히 루푸스 환자분들은 비타민 D 수치를 잘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면은 비타민 D 보충제나 음식을 통해서 혈중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